마인드 경제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집값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모이면 내 생애 내 돈으로 서울에 집한채살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레전드님 오늘 가자고 외쳐주셨고, 오 치킨센트 참여하세요. 예, 독려하시고 참여하세요. 1인 투자님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불과 한 2014년만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얼마였는데, 이 4, 5년 사이에 정말 천지가 개벽했구나. 뭐 이런 생각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사지 못했던 그 아쉬움. 근데 과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엄포를 내놨는데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무엇이 나오게 될지 오늘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 기자 오늘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죠. 이제 시장,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뭐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강력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요약하자면 집값이 원상 회복돼야 하며 남은 임기 동안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는 것이 이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앞서 신년사를 통해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집값을 잡겠다 다는 이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겁니다. 네. 집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 그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취임 직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뭐 이런 관점입니까? 네, 집값 원상 회복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다만 원상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 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지로 풀이해 볼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취임해서 현재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그동안 안타깝게도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쪽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일례로 강남 집값을 대표하는 은마 아파트를 살펴봤더니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문 대통령 취임 전 13억 1천만 원에서 13억 9천만 원 선에 매매 거래되던 것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억 5천만 원으로 10억 원 안팎 급등했습니다. 이 32개월 만에 집값이 10억 뛴 거니까 여기에 투자로 들어갔던 사람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마포구의 대장주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죠. 마레프라고 불리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봤더니 실거래가가 32개월 동안 전용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6억 9,500 만 원에서 12억 7천만 원으로 5억 7,500만 원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가격으로 들여다봐도 집값 그동안 많이도 올랐습니다. 이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매매 가격 중간값이 8억 9,751만 원이었습니다. 이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 봤더니 이때는 6억 635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48% 올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절반 동안 집값을 40에서 50% 이상 끌어내려야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인데요. 이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아무튼 이 강남 같은 지역의 고가 주택들 가격을 크게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문 대통령도 발언을 통해서 서울 특정 지역의 일부 고가주택의 문제라 해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면서 이콕 집어서 고가주택 가격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고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그 주택을 정조준 했던 건데,
그동안에 사실 대책은 많이 내놨지만 이게 집값 잡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잡힐 수는 있는 건지 어떤 대책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건 우선 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실제로 이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는데 이게 결국 공시가격을 올려서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탄력받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당장은 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어쨌든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차익에 따른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짚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지금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없는데 이걸 더 강화시키거나 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옳은 대책이 갖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 이 9억 이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이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 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원래 원했던 바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또 정부 입장이고요. 현재 적용 중인 규제를 더 강화하고 적용 대상이나 지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 현재 규제 지역에 의무화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도 전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서울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 적용 대상 지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관련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집값의 원상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듯 미심쩍은 반응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서울에 워낙 공급이 적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서울 수요가 많아 언제든 집값이 자극되고 또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또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시장 충격도 그만큼 덜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집값이 원상 회복됐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대출을 끼고 집을 매입한 실수요자가 있다면 그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이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당초보다 커져서 전반적인 우리 경기에 치명타가 될수 있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네. 과연 이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지금까지의 대책, 그리고 이후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집값을 안정시키게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트렌드 경제 이 시간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최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